캐나다 장비사 브라이시입니다. 오늘은 저의 구독자 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메일 상으로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신 것 중에 자동차 정비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돼야 되는지, 먼저 카센터 같은 곳을 가서 기술을 배워야 되는지, 아니면은 자격증을 위해서 직업학교, 지금은 폴리텍 대학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곳 혹은 전문대학에 가서 정비사 자격증 이론을 먼저 배워야 되는지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지만 그것을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자동차 정비사가 되고자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먼저 시작하는 게, 먼저 정비업소 뭐 카크링이나 블루엔즈 카센터다 어떤 곳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고, 그곳에 가셔서 기술을 배운다든지 뭐 기능 기술을 배우면서 정비사를 시작하시든지, 아니면은 또한 기회가 닿으면은 폴리텍 대학교 직업학교 혹은 정비 전문대학이라도 가셔서 가지고 이론적을 시작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제 생각으로는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정비사를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이것이든 저것이든 일단 시작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카센터에서 기술을 먼저 배우고자 하신다면 또한 반드시 자동차 공학적인 이론, 즉 정비사 기능사 자격증 정도의 이론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또한 당연히 또 정비학교라든가 기능대학을 나와서 자격증을 갖고 계시고 난 뒤에 사회생활을 하셔도 당연히 이론적인 것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정비를 또 기술을 습득을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이론 같은 공학적인 이론을 배우지 않고 정비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게 배울 수 있는 속도가 매우 느려요. 제가 경험해 본 상으로는 저 또한 자동차 직업학교를 나왔고 전문대학 자동차과를 나와서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된 경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하면서 봐왔던 사람들, 그리고 제가 제 밑에서 기술을 배웠던 애들을 보면은 기본적인 이론이, 자동차 공학적인 이론이 내 머릿속에, 내 이 두뇌 속에 지식이 쌓여있지 않으면은 그 자동차를 배우고 기술을 습득할 때 그 정확하게 속도를 빨리빨리 이 캐치를 못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현장을 기술을 먼저 배우는 것도 상관이 없지만은 꼭 자동차 정비 자격증 정도 딸 수 있는 이론적인 공학적인 이론을 배우셔가지고 이 접목을 시켜야지 빨리 이론적인 습득과 이 기술이 결합이 돼서 기술을 빨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몇몇 유튜버들께서는 뭐 정비사가 절대 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사실 그분은 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 말로는 남들보다 돈도 많이 벌고 뭐 기술도 뭐 상위 10%라고 뭐 그렇게 자신감 있게도 얘기하는데, 그분이 지금 정비하고 있다는 것은 뭐 할만하다는 거예요. 뭐 그분의 말하고 싶은 요지는 정비사가 쉽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자, 그것만큼 한국에서는 정비 기술을 배울 때 처우라든가 급여라든가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뭐 저 또한 정비 기술 배울 때는 뭐 60만원, 70만원 받고 시작을 했고요. 뭐 저보다 선배이신 분들은 더 뭐 10만원, 20만원, 지금은 훨씬 나아져서 뭐 100만원 이상은 정비를 배우기만 해도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시세, 물가 같은 걸 따지고 환산을 해볼 때는 그것도 이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엔 급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 한국의 정비 환경이 안 좋은 것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것은 제가 어떻게 딱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급여가 낮은 이유는 뭐 정비하는 공임 단가가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캐나다에서 일하는 거에 비교하면은, 또한 정비 월급 급여가 낮은 것이 꼭
사업체 사장님의 이유만은 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왜 그러냐면 이 정비 요금을 많이 받고 싶어도 주변의 분들하고 비슷하게 받아야지 그분도 살아남을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비 공임을 그렇게 무턱대고 올라갈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면은 밑에서 일하신 분들한테 풍족하게 정비 요금 급여를 풍족하게 줄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츰차츰 한국도 지금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캐나다 온 지도 벌써 9년째 된거 같은데, 제가 떠날 때보다 지금 듣는 상황으로는 많이 월급이 개선되고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수입차가 많이 늘어나고 수입차에 대한 공임이 늘어나고, 또 다른 우리나라에 대한 국산차의 공임도 당연히 이렇게 따라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그런 열악한 환경이 뿐만이 아니라 또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작은 정비업소에 일하신 분들은 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대기업이라든가 큰 사업장에서 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비사분들이 그런 미래에 대한 걱정도, 또한 월급에 대한 한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보통적인 회사 뭐 대기업이라든가 그런 공무원 같은 월급이 아니라 꾸준히 올라가는 월급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술이 딱 한계에 도달하면은 월급이 뭐 200에서 300, 뭐 많게는 뭐 400까지도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 300선에 올라가면은 내가 정비업체에서 10년, 20년, 30년을 해도 그 이상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비사로서 생활하다 보면은 이게 혼자서는 이게 생활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가정을 갖게 되면은 그게 약간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부부간의 맞벌이도 해야 될것 같고요. 자, 그것은 한국의 상황이고, 그렇지만은 정비사가 되고자 하신다면은 이게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쉬운 것은 절대 아니에요. 자동차라는 게 전기, 전자, 화학, 물리 모든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돼 있고, 또한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자동차, 뭐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워낙 많이 나오고, 그런 시스템이 날로날로 발전하다 보니까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내가 쉽게 도태돼 버려요.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를 시작하고 나서도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하지 않고 내가 기술이 어느 정도 찼다고 만족을 하게 되면은 이게 내 기술이 점점점 이렇게 낙후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낮은 수준으로의 급여를 시작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수준이 5년, 6년, 7년 가다 보면은 뭐 부족함 없이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만족을 하면 절대 안될것 같아요. 계속 끊임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실력, 그리고 더 나은 급여,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꾸준하게 계획을 세우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정받는 정비사가 되려면은 이게 5, 6년 정도가 지나고는 안될것 같아요. 내가 지금 경험상으로는, 그리고 제 밑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최소한 7년에서 10년 정도의 기술을 쌓아야지 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한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정비 기술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다른 직장보다 이게 너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견디지 못하고 또한 이직을 하고 또 돈이 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처음에 기술 배울 때는 이 자동차 정비 기술이라는 것은 이 돈으로는 살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유튜브 하신 분 지산카 센터 사장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은, 꿈을 위해서는 내가 적은 월급, 지금 이 순간에 낮은 급여로서 좀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을 참고 꾸준하게 노력하고 이게 미래를 보고 또 도전하고 공부한다면은, 또한 먼 미래에 대해서 몇년 후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고 급여도 만만치 않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전기사가 저는 반드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젊으신 분들 20대 초반부터 40대 뭐 초반까지도 여러분들이 전기사가 되고자 하신 분들이 질문을 주시고 또한 이메일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론을 계획을 구체적으로 딱 세워놓고 뭐 올해는 뭐 직업 전문학교를 들어가겠다. 뭐 2, 3년 후에는 카크리닉에서 혹은 대기업 전기 협력 업체에서 뭐 200만 원, 300만 원 월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하겠다. 또는 5년 이내는 뭐 산업 기사를 따겠다. 혹은 뭐 20년 뒤에 지금 뭐 혹은 10년 뒤에는 내가 전기대 사업장을 한번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짜고 계획을 세우셔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또 질문하신 분들이 이민도 마찬가지예요. 이민이라는 게 전기 기술과 마찬가지로 이게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계획을 짜고 뭐 영어 공부를 하고 IELTS를 습득을 하고 또한 준비를 하고 뭐 기술을 계속 늘려나가고 이렇게 하고서 5년 이내 그런 긴뭐 장거리 계획을 세워놓고 꾸준히 노력하시면은 그 꿈이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긴 계획을 세우시고 또한 기능과 이론과 기술이 습득되게 출발하실 때 참고 인내하고 또한 돈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기술을 배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하신다면은 정비를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한 최고의 기술자가 누구나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술을 배워서 전기사가 되고자 하신 분들 또 넓게는 저와 같이 또 개혁을 세워가지고 뭐 캐나다, 미국, 호주, 뭐 영국이든 간에 또 이민을 가셔서 또그 나라의 최고의 기술자가 뭐 저는 아직 계속 최고의 기술자는 아니지만 그런 이민을 가셔서 정비사가 되고자 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